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도 컴퓨터의 려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매 중인 80만원대 게이밍 PC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품들을 한번 소개할게요. CPU는 AMD 라이젠 5 2600입니다. 요즘에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6코어 12스레드의 AMD 라이젠 5 2600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CPU 쿨러인데요. 잘만의 CMPS 9X 옵티마를 선택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CPU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품 쿨러보다는 이 사지 쿨러를 넣어주는 게 발열 제어에 효과적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450M 프로포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1300, 8기가 총 2개, 듀얼로 16기가를 구성을 했고요. SSD 역시 삼성의 860 에보 250기가를 선택을 했어요. 혹시 저장 공간이 좀 더 크게 필요하시거나 여러가지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SSD를 500기가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픽카드는 리드텍 GTX 1660Ti 6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 파워는 국민파워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데이븐의 FT707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MD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여러가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젠이 들어간 PC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약 15만원 상당의 게임 쿠폰까지 같이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80만원대 게이밍 PC에 게임 성능을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려도 컴퓨터에서 판매 중인 80만원대 게이밍 PC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PC는 CPU, 램, 어느 것도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순정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셨듯이 순정 상태에서 이런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80만원대 게이밍 PC나 용도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려도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